안녕하세요. 장난감 황제입니다. 저희 보험창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만난 보물은요, 바로 어벤져스2에 나오는 헐크버스터 글러브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보물을 꺼내볼까요? 왕! 자, 이렇게 헐크버스터 2, 어벤져스 2 헐크버스터 폼 피스트를 보고 있습니다. 폼이니까 약간 폭신폭신한 재질의 그런 제품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요, 이렇게 아주 큰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서양인에 맞춘 크기라서 할까요? 아이들이 쓰는 건데도 주먹이 엄청 크네요. 제가 주먹이 큰 편인데, 자, 보시겠어요? 주먹이 다 들어갈 정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벤져스는요, 자, 마블 코믹스의 영웅들이, 자, 백과사전이 아니라, 종합 선물 세트처럼 다 나와가지고, 우리의 주머니를 탈탈 털어가는 그런 내용의 아주 재밌는 영화죠. 자, 앞에 뒤에 옆에 모습이신데요. 자, 이 제품에 대해서 나오는 설명이 있네요. 자, 모델명은 어벤져 주먹이라고 써 있고요. 제품명은 어벤져스 2 헐크버스터 폼 비스트라고 써 있습니다. 폼 피스트. 제조년월은요, 2015년도 1월달이고요. 하즈브로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입자는 해즈브로 코리아. 자, 그리고 판매는 이마트에서 자, 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뒤에 모습 보겠습니다. 자, 뒤에 보면요, 이렇게 헐크버스터 마스크를 쓴 소년이 헐크버스터 폼피스트를 들고서 아주 그럴듯하게 서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개봉 제품을 개봉해 볼까요? 역시 우려되는 것은 자, 미국 제품이기 때문에 얼마나 또 골치 아프게 포장해 놨을까, 그게 참 걱정입니다. 아마 제가 이럴 줄 알고 칼을 준비했습니다. 아예 그냥 뜯어버릴래요. 저 이쁘죠?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 그동안. 칼로 그냥 단박에 잘라버리겠습니다. 열라고 하는데 또 안 되네요. 고마워요. 쭉. 여기도 쭉. 자, 금방 열었어요. 우와, 이 박스가 하나였네요. 이렇게 하나 다 연결된 박스였어요. 신기합니다. 아, 이것은 마치 영실업 예전 또봇에서 나온 것처럼 단지 하나당 한 개만 묶여있는 그런 아주 고마운 포장 방식? 고마워요. 자, 풀렸습니다. 여기도 이거는 끈으로 되어 있네요. 검은색 끈이에요. 종이끈 같은데요. 자, 빼냈습니다. 여기도 빼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크기를 보겠습니다. 제가 박스 크기를 깜빡하고 여러분께 말씀을 안 드렸네요. 우선은 박스 크기부터 한번 볼까요? 자, 박스 크기는 자,
자, 박스 크기는 이게 있을 때 크기니까. 자, 높이는 16cm고요, 정확히. 가로는 34.9cm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내용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물의 크기를 한번 볼게요. 내용물의 크기는요, 아주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길이가 무려 17.4cm. 자, 너비는요, 대략 17.7cm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번 사방팔방 모습을 보겠습니다. 왼손입니다. 왼손의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옆모습, 위의 모습, 아래 모습입니다. 마치 권투 글러브처럼 생겼는데요. 이쪽도 보겠습니다. 자, 오른손의 위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 옆모습. 자, 윗모습, 아랫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사용 방법은요, 손을, 간단해요. 손을 안에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안에 보면요, 이렇게 끈이 있어요. 잘 보이시진 않으시겠지만은, 보이세요? 검은색 끈이 보이시죠? 자, 이 검은색 끈을 손가락으로 잡아줍니다. 이렇게. 이렇게요. 이렇게. 잡아주면 딱 고정이 돼요. 그리고 엄지손가락은 조금 넣을 수 있게 공간이 있네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한마디 이 네 손가락으로 여기 있는 끈을, 검은색 끈을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한번 사용해 볼게요. 빠밤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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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쭈쭈, 잽, 잽, 쭈쭈쭈쭈쭈, 스트레이트, 훅, 어퍼컷, 어류겐, 쭈쭈쭈, 헐크 달려옵니다. 거기 영화에 나오죠? 연사. 헐크 뽕! 우와. 그리고 로버트 다이오니 주니어가 아이언맨 속에서 이렇게 자, 이렇게 보셨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 제품의 장점과 단점 수집 포인트 얘기해 보겠습니다. 장점은요, 완전 DX 크기네요. 실제 크기네요, 거의. 아, 실제 크기는 아니고, 사람이 쓸 수 있는 그 정도의 크기. 어른이 손을 넣어도 결코 작지 않은 아주 넉넉한 크기를 자랑합니다. 그게 장점이고요. 또 하나의 장점은, 상당히, 이거 보세요. 거의 뭐, 스트로폴? 아, 스트로폴은 아니고, 스펀지 약간 느낌이 나는데, 바이포 우레탄이라 했나요? 그런 느낌인데, 이렇게 푹신푹신한 느낌인데도 이렇게 도색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헐크버스터 영화상에 나왔던 그 디자인을 잘 살렸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제품 단점은요, 뭐랄까, 손가락을 이용하는 거,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게 해주면 안 됐을까요? 왜냐면은 보세요, 손가락 몇 개나 있어요? 세 개밖에 없어요. 손가락 세 개인데 이거 안 움직여주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손가락이 안 움직인 게 참 안타까운 제품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제품의 수집 포인트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제품의 수집 포인트는요, 이 제품 원래 원가가 꽤 비싸요. 무려 4만원 가까이 하기 때문에, 글쎄요, 이렇게, 그냥, 스펀지 글러브 같은 건데,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사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많이 세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마트에서 세일을 할 때 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세일만 한다면은 충분히 소장할 가치가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어린아이들 용으로 나온 거지만 어른들도 예를 들어서 코스프레 같은 거 할 때 그럴 때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생각보다 잘 나온 제품이에요. 도색도 훌륭하고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는 마음에 드는 제품입니다. 자,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면요, 매일매일 새로운 장난감이 여러분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제 리뷰 100회 기념 동영상 이벤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 채널에 올려놨으니까요, 바로 내일까지입니다. 내일까지 기한이니까요, 많이 댓글 달아주시고 참여해주세요. 제가 준비한 선물을 자 세 분을 선정해서 그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난감 언제를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헐크버스터 록온 쭈잉.